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또 그분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 26절에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주인공으로 오실,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예수님. 그런데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엄과 예수님의 위엄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볼 자들도 있다. 도대체 언제 보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까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것을 지금 볼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8일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8절 보시죠.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아버지의 영광, 천사들의 영광, 그리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정도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 중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측근들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들은 남들과 다르게 아주 예수님께서 가까이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도 보여주고 또 느끼게 해주고 그러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었겠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같이 사역할 제자들에 있어서는 70인의 제자가 있고 또 12 제자가 따로 있고 12명 중에서 3명을 따로 구별해 놓고 3명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인 느낌이 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 사랑하는 요한이 또 따로 있죠. 늘 예수님 품에 의지해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사랑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특별히 보여준 사람은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도하시러 산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옷과 용모가 아주 하얗게 변화되면서 엘리야, 모세 함께 나타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의 이제 변화산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사라지고 구름이
저들을 이제 점점 덮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모습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영광이 나타날 때는 구름이 이렇게 덮였다 이런 표현이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다. 공중에 구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단들은 이 구름을 증인들이라고 말하죠.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이럴 때는 이제 이단은 해석하는 걸 너무 그 국어적인 기초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름 같이 허다한 증인들 하면은 구름이 증인이다, 증인을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증인들의 숫자가 구름처럼 막 가득 몰려 있다, 이런 그 증인들이 많다는 걸 상징하는 거지, 구름 이꼬르 증인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단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 교주가 구름 가운데 다시 예수님 재림한다고 할 때, 이 많은 증인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곁길로 제가 나가는 거지만, 가끔가다 여기에 이제 이단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가끔가다가 해드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변화산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소리로 들려주시죠. 그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이제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럼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은 도대체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볼 자들이 있겠다 해놓고 정말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 도대체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또 인류에게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또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걸까?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네요. 그래서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인자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아들의 영광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29절입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용모가 변화된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그 빨래하는 자가 가히 더 이상 희게 할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은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신령한 존재 이상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구약 성서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지금 하나님임을 상징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본체이구나. 이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빛이시라는 거죠. 빛
빛으로 가득하신 분이니까 그 안에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죠. 빛, 모든 것이 빛이신 분이, 온통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 영체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이 그림자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떨기나무 뭐에서 만났어요?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불꽃으로 느껴진 거죠. 생명의 불꽃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러니까 이 불은 물리적인 불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영적인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 변화산의 모습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계속 뭘로 표현을 해요? 빛으로 표현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되어졌다. 이것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구간에 태어난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 또 사생아 이런 식으로 쉽게 폄하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이 빛 가운데 오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대단히 거룩하신 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얼굴의 광채, 그 빛난 분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는 그 눈이 불꽃 같은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또 표현이 되죠. 그 예수님의 그 광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늘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광채를 늘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또한 빛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름달 보면 정말 환하고, 지난 그 추석 때 보름달 보셨어요? 정말 그 산 등성이에 나뭇가지까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일왕산에 걸려져 있는 달을 이렇게 안산에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을 정도인데, 그 달이 그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죠, 반사. 근데 마치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들. 에? 또 세리들,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이해가 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말은 이해가 돼요. 어부들이란 맨날 바다 물에 절여갖고 소금기가 가득하니까 그 말은 제가 아멘 하겠어요. 근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마치 태양의 빛에 반사되어서 달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광채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지금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았겠죠. 그렇지만 놀랍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입만 벌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랬을 때 정말 그들은 세상에 빛이 되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반사돼서 나오는 인생은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명에 따라서 사람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촬영할 때 이럴 때 그 조명 형광등이 어디 있는지 잘 보고 이렇게 해서 그 각도를 잘 받고 사진을 찍어요. 잘못하면 뭐 이상한 괴물같이 나오기도 하고 똑같은 얼굴인데 굉장히 멋있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늘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향해서 비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조명 아래서 광채를 바라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할 때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드슨이 미국 교회에서 이제 파견을 받아서 저명한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에 돌아오게 될 때 이 스튜니튼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거기에서 내리게 되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이 이 저드슨의 영웅담이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영웅으로 생각을 하고 다 만나기를 원했어요. 많은 소년들이 왔는데 한 소년이 탁 그 많은 사람이 내리는데 저드슨을 탁 보는 순간 아 저분이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라고 바로 알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나 나중에 보니까는 그분이 이 트럼블이라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나중에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추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드슨 선교사의 얼굴을 탁 보는 순간 거기에서 빛나는 광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대번에 알았고 그 광채에 내가 매료되어서 나도 저번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소년이 그 한 소년이 저드슨의 얼굴을 보고서라는 그 챕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막 몰려 나오는데 그냥 어린 소년이 딱 봐도 광채가 날 정도로 빛나는 모습. 왜냐하면 늘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빛이 빛나게 되어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늘 앙망하면 주를 늘 앙망하면 광채가 나게 돼요. 사람 얼굴이 늘 돈을 앙망하면 술을 앙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새카매집니다. 사람이 속이 다 탑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앙망함으로 광채가 바라는 인생이 돼야 돼요. 1535년으로 기원하는데 암흑기의 그 중세 거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피셔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피셔 이분이 사형당하는 날이었어요. 이분이 사형장에 끌려나오는데 온몸이 중간병이 들어가지고 사형대 계단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너무 온몸이 아프니까 기어서 이제 사형당하려고 올라가는데 사형틀에다 묶어놓는데 갑자기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치면서 그분의 얼굴을 비치게 됩니다. 그 쏟아지는 빛을 보면서 피셔가 두 손을 벌려서 구경꾼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시편 34편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죠. 세상 죄에 찌들리면은 어두워져요. 사람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늘 비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광채에 매료되어서 늘 주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다시는 부끄럽지 않는 광채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영광은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할까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예수님께는 영광일까요? 지금 예수와 함께 말하는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인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율법 책이거든요. 율법서라고 하거든요. 이 토라를 상징하는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가 모세 5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예언서를 총괄해서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지금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의 완성 또 예언서, 엘리야로 상징되는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의 성취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언이 성취되고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변화산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사 쓸 것을 말할세.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이 모세 율법으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당신 자신이 말씀의 실체라는 것을 그 모든 완성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 모든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 글과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에요? 나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기록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예언과 시편에 있는 예언들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부활한 주님이 그렇게 친히 나를 가르쳐 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내용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품을 사면은 사용설명서만 갖고 놀아요? 제품 사가지고 거기 안에는 사용설명서 갖고 읽으면서 야 이게 좋다, 야, 이렇게 밥이 지어지는구나 하면서 그것만 읽고 그거하고만 놀아요? 이 사용설명서는 실체를 잘 사용하는 설명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지금 표현 방식을 쓰고 있어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요. 자세하게 원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럼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함께 있었으면 말씀하고 하나님은 다른 거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이건 이제 영적인 아주 독특한 존재 양식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 모세와 모든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 대표라 했죠.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의 실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통독을 꼭 하라는 거, 큐티를 그렇게 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매일매일 만나서 대화하라. 예수님을 좀 경험해라. 그런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신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갑자기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구하지도 마세요. 뭔가 보여야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기 눈을 믿는 거거든요. 내 눈으로 보여야만 믿는다는 거. 근데 그 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거든요. 환상일 수도 있고 귀신이 잠깐 이상하게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누가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여수 엑스포 아브라함 상교랑 예전에 갔을 때 그 일본관이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뭐 설명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아주 멋진 아가씨가 옆에서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정말 그 생동감 있게 설명을 잘해줘서 저 여자가 한국 여자일까 일본 여자일까 제가 막 헷갈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싹 없어졌다가 갑자기 착 나타났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고 홀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런 꿈을 꿨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인가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교회가 굉장히 만약에 시스템이 좋아진다면은 예배 중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손만 이렇게 촥촥 하면 홍해가 갑자기 여기 나타나고 회중들이 쫙
막 갈라졌는데 실제로 막 쏟아지는 것 같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런 강학길을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도 할 날이 얼마 있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홀로그램을 보니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눈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살아있는 여자였거든요. 만져지도 정말 여자였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고 홀로그램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사람의 눈을 현실적인 인물로 속일 수 있다면요, 귀신이 예수님인 척하고 나타나서요, 너 내가 예수니라 하면서 여러분, 너 내일 가서 담임 목사 목 졸라라 하면 너 목 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거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봐서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절대 내 눈을 못 믿습니다.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영상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나타나셨어요. 왜요? 지금 나타나시면 누가 지금 핸드폰을 다 찍어놔가지고 그럼 이단 교주들이 전부 다 성형수술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모습으로. 그러면 누가 예수님인지 다 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런 게 발달하지 않을 때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그 문자로 글로 남겨놓으셔서 말씀으로 만나는 게 뭐냐면 인격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마음 깊이 진리로 만나야지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뭐 설교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만나도록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이고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죠. 프린스턴의 잭 윌슨 박사라고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생 몇 명의 방문을 받게 돼요. 이 프린스턴 대학생들이 윌슨 박사에게, 우리는 구약에 이것도 믿을 수 없고 저것도 믿을 수 없는데 토론처럼 하러 왔습니다. 뭐 이게 프린스턴에 아주 굉장히 뚱뚱한 녀석들이 온 거죠. 이 나이 많은 박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웃으면서, 토론하는 건 좋은데 성경을 토론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나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실 아직 성경을 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성경을 토론하겠다는 학생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무슨 토론을 하겠다는 건가? 나는 40년 동안 학자 노릇하면서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 이것도 믿을 수밖에 없고 저것도 믿을 수밖에 없더라. 믿을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던데, 수백 번 읽은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다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냐? 성경 좀 읽고 와라 그랬더니 부끄러워하면서 다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교회 생활하고 굉장히 기독교 익숙한 것 같으면서 교회 직분도 있고 하나님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솔직히 무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것만 알거든요. 자기가 들었던 것만 듣고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교리의 차원이 뛰어넘어요. 그분은 인격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영광스러운 진리 자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 율법을 읽을 때도,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서를 읽을 때, 시편을 읽을 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뭐 예수님의 어떤 면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읽는다면 늘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예로부터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증언하신 바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지리산에서 돛 닦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뭐 계시받아서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서 말씀으로 다
예언을 해놓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가 되시고 입증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매일매일 만나는 삶,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주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하늘의 소리,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입증해 주고 있죠. 이는 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의 소리도 예수님의 그 신분의 영광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분이 곧 신성을 지닌 분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처럼 모세나 엘리야처럼 인간들 중에서 선택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택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신성하신 분이다. 아까 빛으로 하얗게 된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셨다면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만한 아들 되기가 참 힘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비폭력 영웅이죠, 간디.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간디의 아들 힐리라르가 있어요. 힐리라르는 정말 말썽을 너무 많이 피웠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데 허가를 안 받고 해갖고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피고의 변호사로 아버지가 출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호사니까 간디가 자기 아들을 변론하게 돼요. 그럼 보통 변호사가 그 자기 의료인 죄인을 변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디는요, 검사보다 더 많은 구형, 저놈은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오직 했으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벌을 좀 더 중하게 줘야 된다고 말을 했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간디다 하면서 돈을 갖다가 끌어모아가지고 장사에 실패를 거듭하고 나중에 상인으로부터는 3만 루피를 훔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그 상인이 간디와 친구이기 때문에 다행히 고소를 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여자에 빠져서 결국은 다 온몸이 망가지게 되고 요양소를 전전하게 됩니다. 근데 힌두교도였던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까지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아주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거죠. 간디의 장례식장에 만취한 상태로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아들인지는 몰랐어요. 설마 아들이 그럴 수가, 그랬던 거죠.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같이 하나님에게서 내 기뻐하는 자녀다라는 말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링컨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그런데 참 가정은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간디도 자기 나라 전체 인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으면서도 자기 자식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링컨도 마찬가지죠. 링컨의 부인 메어리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경쇠약에 관련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랬는데 신경쇠약 때문에 장갑을 사는데 17컬레를 한꺼번에 살 정도. 제정신이 아니죠. 이거 사놓고는 뭔가 불안하고 저기도 좋은 것 같아 또 바꾸고 이렇게 17컬레를 한꺼번에 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활하니까 완전히 대통령 집이 빚더미에 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신경쇠약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해요. 또 자기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자살을 기도해요. 그 아들이. 뭐 링컨의 집안은 엉망이 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의 명성을 타고 이제 대통령에 출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 아주 막 그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대통령의 방은 금빛 나는 감옥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서 고사를 할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죠.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순종하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순종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이러한 진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산상보훈 5장부터 7장에 있는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바울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국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충만함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그 믿음의 입증은 사랑으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 그렇죠? 귀신들도 믿고 뜬다 했죠. 귀신보다 믿음이 약하다니까요. 완전한 믿음은 사랑으로만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이었어요. 희생적인 사랑, 따뜻한 사랑, 오래 참고 축복해주고 욕을 먹고 당하면서도 기도해주는 그 사랑이 결국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 그러면 그렇게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죠.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 프로레스코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프로레스코. 근데 이 목사님이 공산치하에서 공산당에게 잡혀서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모든 고문을 겪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무슨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왜 그렇게 사람을 고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만 말하면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럴 수 있나요? 물론 저는 겁이 많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능력을 주시면 이길 수 있겠지만 저는 자신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은 고문을 겪으면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예수님 부인을 안 하니까 아주 비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레스코 목사님에게 있는 11살 난 아들을 잡아와요. 그리고는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그 목사님 앞에다가 거꾸로 매달아놔요. 그리고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그 아이의 코에다 부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고문하는 건 참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그 뜨거운 물을 코에다 부어가면서 온 얼굴이 다 그냥 익어가는 그 고통을 참아 어떻게 보겠어요?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려고 뭐 소리를 지르니까는 그 애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오래가지 않을까요? 나는 사랑의 주님을 배신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두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다가 순교할 거예요. 아버지 절대 주님 부인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저 인간들을 사랑하시면 내가 처참하게 죽는 거 보시면서도 저들 구원하십니까?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 처참하게 죽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했어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는 죽게 할 만큼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프로레스코 목사님이나 그 아들처럼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삶으로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그 아들처럼 우리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경이 응하게 된 그런 가장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사랑이 충만한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2000년에 초라한 방랑자로 또는 내가 주님으로 그냥 불러주고 말뿐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비춰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얼굴이 광채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내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온 하늘과 온 땅이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찬양드리는 내 인생,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위대한 나의 삶,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영광과 위대하심에 하나님 내 삶이 조명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